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4일 월요일 KBC 모닝 채쌍궁입니다. 남해안 일대를 국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남해안 발전 육성안이 확정됐습니다. 전남 여수에서 경남 거제까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한 관광 루트를 구축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남해안 쪽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. 크고 작은 섬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하게 합니다. 해양 경관이 수려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. 남해안을 네 번째 가는 국내 제4대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. 조성되는 광역 관광 루트는 전남 여수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8개 시군을 잇게 됩니다. 해안 절경을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노르웨이 사례와 같이 남해안 해안 도로를 국내 첫 국립 관광 도로로 지정해 해양 관광 대표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.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양권 지역의 소득은 3% 높아지고 6,400여 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. 그동안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전남과 경남을 잇는 아름다운 리아스시 계안이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